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지금 초도 못 구하게 생겼네. 여기 안에 있었는데? 응? 저렇게 멀리 있었나? 어? 뭐야, 어디 갔어? 아, 있다. 오! 와우! 와우! 켜켜켜 쫄지마. 나 이제 이 게임을 알 것 같아. 무리하게 뛰어다닐 필요 없어. 그래서 어그로만 타당해. 피하는 방법을 알 것 같아. 요즘 생존 게임에서 공포 게임을 넘어갔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존 게임입니다. 저기서 또 처자냐 얘는. 아, 일로 지나가야겠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 초는 정말 비효율적이야. 무조건 조명이지. LED.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깜놀. 저기 위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위험하다 지금. 초가 없어요. 아, 이 미친 이거. 일로 간다 이제 다시. 저기 뚱땡이 있기 때문에 안 가. 어! 아, 아까 걔는 여자였는데. 너무한다 진짜. 와, 이건 이건 진짜 토할 것 같아. 과연 오늘 이거 앤디 볼 수 있을 것인가? 왠지 한 3시간까지 버티면은 금방 또 뭐야 4-5시간 또 금방 깰 것 같단 말이야. 이게 또 그렇게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 다 교육이 돼. 스스로가 스스로 교육이 됩니다. 천신님 반성하십시오. 어디서 이런 게임을 추천해가지고 선물해주셨습니까? 너무 빡세잖아. 본인이 고른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본인이 선물해줬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옷을 사러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 거기서 이제 사람이 판매원이 어머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이걸로 하세요 그럼 본인이 구입한 거 아닙니까? 거기 점원이 입는 겁니까? 어 진짜 그런 논리를 군대 가면은 바로 그냥 싸닥션 그냥. 어! 와 미친! 오우!
와, 이건 좀 무서웠다. 와, 이건 좀 무서웠다. 근데 이제 진짜 시간제 게임은 그만 좀 보내. 난 너무 힘들어. 시간제 게임은 너무 힘들어, 게임이. 지금까지 깬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이건 또뭔 괴물을 들고 왔냐, 이런 게임을. 아, 너무 빡세다, 이 게임 진짜. 이거 너무 빡세가지고 내가 깬 다음에 누구한테 추천도 못 해주겠어. 너무 힘들어 진짜. 아니 왜 와? 불도 없는데. 자는구나. 왔다가 일어난 척하면서 다시 갔네요. 좋아서 30분 됐어. 아, 딱 여기까지는 온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오는데 이 다음이 문제야. 여기까지는 오는데. 좀만 늦었으면 골로 갔다. 나 아까 내 건물 저기 집어놨어. 저기 있더라고 조각. 여기 건물 안에 있더라고. 미치겠다. 띄어쓰기 다 했는데. 아, 띄어쓰기래. 나 뛰는 거. 말이 헛나오네. 아, 미치겠다. 아. 저쪽 건물인데. 저기 있다. 제발. 달리기 많이 쓰면 안 돼. 어디야 어디? 아니 여기 나오면 어떻게? 이거 이제 가야 돼. 여기 떠야 돼. 이제 없어 여기. 좋다 이번 판 좋다. 이번 판 좋아. 이번 판 아주 좋아. 와 망했다. 와 이거 와 이거는 진짜 사기다. 이거 너무 사기다. 와 저 이미 봉인이 당해져 있어. 이미 혹시 프렌드가 되는 거 보니까 멀티 되나 이거? 빡센데 이거. 이거는 나눠서 깨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루만에 깨긴 너무 힘들다. 아, 프렌드가 아니라 파인딩이라 써져 있었냐? 아, 내가 또 잘못 읽었네. 오늘 왜 이러냐? 오늘 왜 이래? 아, 나 진짜 왜 이래. 나 저 정도는 아닌데, 나 진짜. 아, 그 정도는 아닌데. 이해해줘. 내가 초코파이만 먹고 지금 2주째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그래. 김밥 3개, 초코파이 1개. 아침에 운동하기 전에 김밥 하나, 방송하기 전에 김밥 하나, 그리고 자기 전에 김밥 하나에 초코파이. 김밥 한 줄 말고 1개.
아, 근데 진짜 어저께 정말 빈혈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영양실조 올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저께는 정말 24시간 순댓국 밥집 가가지고 하나 사왔어. 나 진짜 나처럼 살면 정말 힘들어. 나도 어쩔 수 없어. 지금 제 몸이 아파서. 차라리 이렇게 오면 얘네 막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오는 거는. 근데 그거 진짜 뭐야? 봉인은 무슨 봉인술은 진짜 리얼 어떻게 막지? 아, 저거 못 먹어. 저거 못 먹어. 저거 못 먹어. 자고 있어 지금.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 뭐야 이거? 딱 봐도 이 안에 있는데 지금 이거? 이건 여기서 먹고 가야. 아, 못 들어가네. 졸였네. 망했네. 아, 저기서 자는데 쟤? 어딨다. 미치겠다. 온다. 가자. 뛰자. 하늘 왜? 아! 와, 미치! 와, 나 리얼 개 무섭네. 와. 와, 거기 촛불이 있나? 거기 위치 외워 돌리고 살짝 고개 돌려 봤는데 와, 얼굴이 튀어나오네. 와. 와, 심장 뛴다. 나 진짜로 심장 뛰기 시작했다. 나 지금부터. 와, 심장이 뛰었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세상에 운동을 했네. 유산소 운동을. 와. 내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도 불 끄면 이런 느낌일까? 어! 아, 미치. 됐다. 이제부터가 그거 봉인 진짜 조심해야 돼. 봉인만 조심하면 다 이때까지 다 막을 수 있어, 진짜. 다 다른 건 다 실수야. 봉인은 진짜 근데 노답이야 진짜. 봉인은 이미 보는 순간 내가 이미 봉인돼 있어. 더니 그냥 들자. 지금 뭐 어차피 새 거가 필요하지 뭐. 오! 아, 이것도 봉인인가? 아. 진짜 봉인 너무 했네. 봉인은 무조건 180도 돌아서 뒤로 가버려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그냥 보는 순간 옆으로 피해가지 말고 완전 뒤로 돌아가야겠다 진짜. 와, 미쳤네. 하늘 보고 있으면 봉인 안 당하겠냐고? 그러면 얼굴은 봉인 안 당하고 몸을 가져가겠지. 아, 멀쩡하네요. 딱 봤는데 몸이 없어. 이건 쫄거 없어. 이건 쫄거 없어. 이 정도로 쫄거 없어.
진짜 이거 와쿠청이 했으면 진짜로 15분 하면 많이 한 게임이겠다. 진짜 바로 쌍욕하고 관이다 진짜. 아, 또 어디서 이런 또 거지 같은 게임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바로 이제 관. 아, 에밀리는 원래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 게임은 조졌네. 이쪽이네. 에밀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진짜 나도 겨우 깬 게임이어서. 야, 에밀리 그때 방송에서 봤냐? 마지막 버티기 6시간까지 버티게 되니까 시청자 갑자기 100명에서 와 진짜 7-80명으로 확 줄어. 왜 이렇게 나가냐 했더니 어차피 다른 BJ 깨는 거 봤는데 지금부터 5시간 걸린대. 다 나가더라고. 못 깬다고. 나 18분만에 깼는데 마지막 판. 그래가지고 시청자 개없는 상태에서 엔딩 맞잖니. 근데 그거는 나 뽀록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진짜 운이 너무 좋았어. 아 미치. 아 야, 이 버튼 누르면 바로 주워라. 무섭잖니. 이거 총 친 건가 지금? 아, 아니구나. 깨보자. 깨보자고. 이제 바로 나오면 바로 이렇게 확 그냥 바로 확 돌 거야 나 진짜. 봉인술 나오면 바로 돕니다 진짜. 아, 봉인술인 줄 알았네. 아, 와, 야, 백턴 했는데, 와. 와, 어떻게 백턴 했는데. 아니, 백턴 했어, 이번에는. 내가 일부러 내가 180도 꺾었단 말이야.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저 세 곳 중에 한 곳이 비는 건가? 그냥 앞으로 밟고 가야 되나? 와, 대박이다. 아, 이거는 제가 좀 공략을 좀 알아온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와, 너무 난이도가 어렵네요. 조금 저 부분은 제가 공략을 알고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좀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으로 보내진 않습니다. 유튜브에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게요.